너무 잘. 멀리 가셨네요. 잠깐만. 오늘 안에 주인공을 찾을 수 있나 싶었는데. 저거 군대에서 나오는 음악 아니겠어요? 의문의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. 하나둘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.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또 허리 돌리게. 네. 네.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일과 중에 몸도 굳고 이제 나른하고 하니까 이렇게 일과 중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체조하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이 건강해야 음식을 섭취하고 그래야 건강할 것 같아서 틈틈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연에서 건강을 찾았다는 문형일 씨. 도시를 떠나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1년째라는데. 아, 원래 도시에서 사셨군요. 11년째 사신다니까. 와. 제가 원래 전직이 건설업 쪽이어가지고 거기에는 조금 노하우가 있어요. 건설 일을 하며 쌓아온 실력으로 자신만의 농장을 손수 일군 주인공. 손수요? 와. 뭐 굉장히 넓은 걸 다 주문데요? 다른 비전공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지금 해놓았다고 봐야죠. 그중에서도 그가 제일 애착을 갖는 공간이 있다.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리 봐라. 이리 봐라. 7면조예요? 7면조입니다, 이게. 여보라. 우와. 닭도 키우시고 동물원이네, 완전히. 지금은 혼자 이렇게 있어요, 순호. 빠른 시일 내 우리 여자친구를 소개해줘야 돼요, 지금. 예. 공작새. 아, 공작새. 가자, 간다. 아우, 귀여워라. 네. 그가 시골 생활을 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? IMF 때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. 그때 우리나라 건설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부도 났었죠. 부도가 나고 한 1, 2년은 방탕을 했어요.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때 당뇨 수치가 한 350, 400 나갔을 거예요. 몸도 한 15kg 이상 빠지고 인생 포기 상태였죠, 그때는. 한 번 망가진 건강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악화되고 말았다. 목에 암도 걸려가지고 암 진단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고 근 어른 주먹만하게 이런 덩어리를 끄집어냈어요. 또 8년도 봄에 그랬는데 가을에 또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.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그냥 죽는 날짜 기다리자 이제 마음이었죠. 당뇨에 이어 암과 뇌경색까지 연거푸 찾아온 병만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남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집을 떠나 홀로 산속으로 향했다.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떨어진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것. 면역력을 좌우하는 장 건강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.